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광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가량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항상 말씀해 드리죠. 네, 지금 반등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가지고 3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3만 원까지 갈 거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 주가가 답답한 상황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합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정말 매수 청구권을 청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가격 얼마죠? 19,200원, 19,200원, 그리고 18,200원이죠. 18,200원. 이 사이에서 우리가 만약에 3만원대, 뭐 2만원대 가지고 계시다, 2만원대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돼? 19,200원, 18,200원. 이 사이에서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만 우리가 평단가를 최대한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주주분들을 당연하게 알 권리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언제 보시는 것처럼 5월 24일 날 갭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떠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갭상승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를 메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메워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졌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다시금 메워지는 그림이 그려졌다. 한마디로 최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HLB를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5월 16일 날 FDA가 연기가 됐던 부분으로 인해서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습니다.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복구를 하죠. 예, 복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갭에 대해서 메꾸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메꾸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갭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수가를 잡았을 때 적어도 18,200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그러니까 2만 원 초반대, 2만 원 중반, 후반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18,200원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합병에 대한 부분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두산마켓, 두산그룹이죠. 네, 두밥,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 두산로보는 뭐 주주분들은 상관이 없고,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누가 더 손해일까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산마켓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두산로보로 넘어가면은 수익이에요, 주주분들은.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만 합병이 되게 되면요, 마이너스 13%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합병 비율은 당연하게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받죠,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자, 합병 비율은 1대 0.03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0 대략적으로 3주를 받는 거죠. 3주를 받는 겁니다,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합병이 되게 되면은 당연하게 에너빌리티의 주식이 줄어듭니다. 75주 플러스 로보틱스의 3주를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2만 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주를 보유했어. 그러면 얼마죠? 20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죠. 200만 원을 투자를 한 겁니다. 하지만 200만 원에서 75주로 줄어버리니까 150만 원에 두산 로보틱스 3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얼마냐? 73,000원입니다. 73,000원.
자, 그러면은 73,000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80,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 높게 아 7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곱하기 3하면 얼마죠? 219,000. 자, 150만원 플러스 219,000 하면 난 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합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9,000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14% 정도 손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두산 로보틱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손해율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점은요, 7월 11일 기준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내가 7월 11일 전에, 언제죠? 7월 11일 여기죠, 여기 11일 여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7월 11일날 가지고 있었어, 아직까지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 청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권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먼저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직접적으로 제가 공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공시로 들어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자, 보시는 것처럼 결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일정이 나옵니다. 자, 내가 7월 11일날까지 가지고 있었어. 7월 11일까지 이전에 매수를 했고 이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해당이 안되고요, 7월 11일 전에 들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럼 7월 11일날 들고 있으면요, 자, 분할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나오죠. 9월 10일 그리고 9월 24일 이때 반대를 해야만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얼마? 2890원에 대해서 내가 두산에게 내 주식을 모두 몽땅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7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7월 11일 기준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9월 25일 이후에 이제 매수 청구권 시기가 있죠. 언제부터?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수 청구권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이해하셨죠? 이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내가 만약에 11일 이후에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 자, 합병이 되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손해가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2만원에 가지고 있더라도요, 지금 주가에서 마이너스 14%가 되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14%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합병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손해를 더욱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오히려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주가가 2만원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내 평단가에 그대로 있어도 마이너스 14%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반대 의사를 진행을 할 때 결사 반대를 외쳐야 된다. 누굴 위한 합병인가? 사실 아 진짜 너무 조금 양아치스럽다는 부분이, 두산은 두산마켓의 원래 지분율이 13%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번 합병을 토대로 해서 42%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굴 위한 이 합병인가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당연하게 주주가 아니라 두산그룹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건 다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회사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우선 합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원전은 당연하게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7월 11일 이후에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
얼마에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18,200원, 19,200원 이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때면은 당연하게 수통마을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도움을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추가 매수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또 유리하죠? 평당가가 더 내려갑니다. 이건 누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난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데 뭐 대출을 땡겨오나요? 안 되죠. 대출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남는 여유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러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다. 자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매일매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이러한 정보들을 좀 받아가셔라. 당연하게 100% 무료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385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늘리고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1000%를 향해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현재까지로는 760% 한마디로 최근에 다 때려 맞았어요. 저도 시장 하락을 다 때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거죠. 하지만 그래도 합계로 따져봤을 때는 760%라는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저도 마이너스를 봅니다. 이거는 사람인지라 신이 아닌 이상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안내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들 그냥 이 종목 아무거나 매수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엑셀 파일이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자 수통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385분이 모여 계신 방에 고정된 메시지로 포트폴리오 링크를 걸어드렸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바로바로 링크가 보인다. 실시간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끔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제가 뭐하고 있어? 매집 말고도 시초가 종목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죠. 1월 26일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50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초가 종목들도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나갔었냐 한국BNC와 인벤티지 랩이 두 종목이 나갔죠. 항상 저는 시초가 종목은 55분부터 58분 동안 두 개의 종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체결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바로 수익 났던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할 때 평당가를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어요. 문자 보내기 링크 거기에다가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고 입장에 대한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라. 그리고 소통방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매 전략과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일요일마다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번 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대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금리 인하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 수혜주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종목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1차로 진입을 했으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들을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죠.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기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 된다. 또는 조인 채널 말고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셔서 계좌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